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살짝 목이 쉬어서 약간 낮은 톤으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미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레드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크림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디어 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 에센스. 오늘 카메라나 이런 거 환경을 좀 바꿔봤는데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완전히 봄이잖아요. 낮 저녁 사이로 일교차가 커가지고 감기도 많이 걸리실 것 같고 최근에 태풍도 있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몸 챙기셔야 돼요. 진짜 최근 5주간 피부가 엄청 확 뒤집어진 적이 없어서 지금 최근에 쓴 여드름 약이랑 여드름 스킨케어 다 바르는 것 위주로 해서 한번 준비해볼까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톤업 크림 발라줄게요. 유일한 시더 매직 톤업 크림. 이게 그냥 촉촉해서 막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목에도 발라야 되는데 목은 좀 끈적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요 페리페라 블러팡 퓨어 밀크 블러 사용해줄게요. 이거 진짜 쓴 지 오래됐는데 이게 패키지도 변했더라고요. 얼굴에다가는 잘 안 쓰고 바디용으로 잘 쓰고 있어요. 평소에 토너 크림 잘 안 쓰는데 깔끔하게 메이크업? 좀 피부톤을 밝게 메이크업하고 싶을 때는 꼭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다 마무리됐으면 제가 어제 써봤는데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파데 조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파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써줄 거예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은 좀 많이 묽은 편이고 Y21번 컬러라서 굉장히 노래요. 근데 미샤 레디언스 퍼펙트 핏 파운데이션은 22호 베이지 컬러인데도 살짝의 붉은 빛이 돌아서 둘이 같이 섞어줘서 쓸 때 제 피부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이시죠? 컬러 차이가 살짝 나는데 이게 딱 믹스해서 쓰면 이쁘더라고요. 제 기준의 미샤 제품은 잿빛과 핑크 그 어느 중간에 컬러가 나와서 이 컬러는 옐로우랑 섞었으면 딱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사용했을 때는 퍼프에 물을 안 묻혀서 사용했더니 턱 밑이나 코 옆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적셔서 좀 꽉 짜준 다음에 갖고 와봤어요. 이걸 막 손으로도 쓰고 많이 하시던데 브러쉬도 사용을 잘 안 하고 손에 많이 묻는 게 싫어서 저는 세척이 간편한 스펀지로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제가 요즘은 거의 쿠션만 쓰다가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쓰니까 확실히 커버도 잘 되고 유지력도 높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들일 때는 확실히 파데가 좋은 것 같아요. 컬러가 저한테 밝게 올라오죠.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면 항상 베이스할 때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컨실러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좀 눈을 앙큼하게 올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나 좀 색조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뭔가 립포인트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레드립 메이크업을 해볼까. 포인트 되는 메이크업 할 때는 좀 커버를 확실하게 얼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면서 살짝 밝은 톤일 때 훨씬 더 립포인트가 딱 살아나더라고요. 원래 남은 건 버리는데 이런 데도 발라줄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샤 파운데이션이 되게 밀착감도 좋고 입자도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 같은 것도 잘 메꿔지고 그렇긴 한데 저한테는 살짝 핑크와 회색빛 그 사이의 컬러 느낌이 조금 있고 스펀지를 사용해서 그런지 조금은 두께감 있게 발리긴 해요. 근데 오히려 커버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은 따로 컨실러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요 루나 컨실러 사용해서 군데군데 커버해줄게요. 오늘 깔끔한 피부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옛날에 집에서도 혼자 메이크업 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은 밖에는 못 나가지만 약간 옛날에 했던 화장놀이처럼 그리고 약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밖에서 나갈 때 하는 메이크업 말고 정말 진하고 선명하고 되게 깔끔하고 디테일을 원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최근 들어서는 되게 안 했었는데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막 속눈썹 하나 사면 그거 사고
하고 싶은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좀 취미였어요. 저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닌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재밌어요. 뭔가 내 얼굴에 그림 그리는 느낌이라 저는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안 했었는데 오히려 뭔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번 해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순이라서 좀 원래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강제로 외출을 줄이는 거랑 제가 자체적으로 그냥 안 가야지 해서 안 가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아 진짜 이러고 맨날 있으면 답답하겠다 싶긴 했는데 요즘 운동을 하고 홈트를 하다 보니까 훨씬 활기가 돌아서 하루의 기분이 운동하기 전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아까 쓴 퍼프로 또 한 번 두드려줄게요. 이게 좀 이 정도로 큼지막하고 뽀송뽀송하면 넓은 부위를 터치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살살살 하면 힘을 빼고 두드릴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쿠션보다 파운데이션 판데 사실 이런 걸로 맨날 하고 있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쿠션이 진짜 편하긴 한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1호 라이트 베이지로 눈 밑에를 살짝 가려줄게요. 남은 거는 콧대에 사용해줄게요.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줄게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팩트로 좀 중앙 부분 이렇게 해야 모공이 좀 가려져서 저는 하는 편이에요. 외곽은 살짝만. 베이스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쉐딩으로 넘어갈게요. 쉐딩은 좀 고민을 했는데 안 그래도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페리페라 쉐딩 1호 아몬드 브라운을 사용해서 턱 밑라인 위주로 머리카락과 이 턱 라인 이어지는 부분을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1차적으로 쉐딩을 해줘요. 저는 좀 광대가 나와서 제 얼굴형이 약간 역삼각형에 가깝거든요. 코를 좀 더 안으로 들어와요. 눈동자 여기까지만 들어와줄게요. 제가 턱이 살짝 긴 것 같아서 밑에도 저는 이쪽 턱이 더 발달돼서 이쪽은 좀 더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중요한 코 쉐딩 해줄게요. 거의 진한 컬러로만 코 음영을 세게 넣어줄 거예요. 이게 컬러가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서 세게 넣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코가 얇아 보이게 한번 하려고 해요. 이 눈썹 밑에서부터 코 라인을 전체적으로 따라서 해주시고 이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게끔 콧볼도 감싸주시고 저는 많이 코가 긴 편이라 코끝을 감싸주듯이 해줘요. 이 콧볼에 모양이 있거든요. 이 여기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쉐딩을 넣어줘요. 그럼 코가 좀 짧아 보이더라고요. 동글동글. 너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해버리면 조금 아바타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어서 이 코끝을 한번 잘라주고 이 미간 사이를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눈은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오늘 라인을 올려 빼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눈 밑도 살짝 연결 올려주듯이 요 포인트 브러쉬로 애교살이랑 입술은 살짝 가이드라인만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대충 해줄게요. 깊이 좀 있다가 립 바르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만.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아까 파우더 처리한 거를 이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털어내줄게요. 에뛰드 섀도우 해변의 성 코코넛을 사용해서 제가 머리 컬러를 바꿨더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눈썹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섀도우나 아이브로우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먼저 채워준 다음에 그려주면 훨씬 더 컬러감도 어우러지고 그리기 편한 것 같아요. 요즘 얇고 길게 그리는 느낌이 뭔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랑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컬러를 입혀주면 되고요. 미샤 아이브로우 브라운 컬러로 전체적인 쉐입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요 어퓨 스키니브로 컨실러로 컬러를 입혀줄게. 눈썹 밑을 살짝 정리해줄게. 아이 메이크업은 아까 사용했던 해변에선 코코넛 사용해서 요 충혈 브러쉬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컬러를 입혀줄게요. 전체적으로 다 깔았으면 에뛰드하우스 200년 된 초코가게를 속눈썹 사이를 메꿔준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칠해주세요. 약간 라인 그리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칠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아이라인은 삐아 라스트 펜라이너 샤픈 브라운을 사용해서 뾰족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눈 앞머리를 그 다음에 클리오 펜슬 라이너 브라운을 사용해서 이 점막을 메꿔줄게. 눈 아래 점막을 눈동자 중간까지 그려주고 펜라이너로 그리면서 중간중간 비었던 부분을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눈 앞머리부터 반까지만 그려줄게요. 아까 그 200년 된 초코가게를 사용해서 아이라이너 블렌딩을 해줄게요. 아이라이너가 너무 따로 놀지 않고 은은한 느낌이 날 수 있게 눈 앞머리 부분이랑 이 눈 뒤에 아까 중간까지는 펜슬 라이너로 그려줬잖아요. 그 중간 뒤부터 속눈썹 난 부분에 이렇게 삼각존을 따라서 그려줄게요. 누디한 펜슬 라이너로 눈 뒤 점막을 채워주시고 바르다가 좀 지저분해진 부분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오늘 마스카라는 이 둘 중 고민되는데 사실 제가 이게 되게 얇게 발리고 좋긴 한데 너무 빨리 처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잉크 블랙카라 사용해줄게요. 제 목표는 해바라기 속눈썹. 그리고 가끔 메이크업 아닌 영상에서 메이크업 요청해주시는 거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좀 따라해서 영상을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 2, 3주 전이면은 그래도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두세 달 전 메이크업은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메이크업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는 기억을 못해서입니다. 좀만 양해해주세요. 아래 속눈썹도 아래 속눈썹은 뿌리 부분만 바른다고 생각하면서 발라줄게요. 블러셔를 살짝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블러셔는 애나더 스토리지의 스토키네트 베이지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 컬러를 진짜 좋아하는 게 완전 브라운? 주황기가 많이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처럼 발색이 돼서 전체적으로 립포인트 메이크업 하거나 할 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사선 느낌으로 광대를 감싸줄게요. 약간 이렇게 세모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위에다 살짝 얹어줄게요. 3CE 페이스 블러쉬 누드 피치. 이 컬러가 컬러를 중화시키면서 탈구 베이지 느낌 나는 게 너무 좋아서 요거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또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립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물티슈로 각질을 먼저 닦아내줄게요. 아까 썼던 걸로 살짝만 두드려줄게요. 입술 음영을 다시 한번 오늘은 입술을 강조할 거라 입술을 먼저 이렇게 도톰하게 먼저 그려줍니다. 오늘 립라이너는 요거 써볼게요. 이거 에뛰드하우스 오토 립라이너 중에 2호 핑크 베이지예요. 제가 다른 컬러 사용했었는데 이거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너무 핑크여가지고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 두 가지 맥의 루비유랑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누아즈립 스너그레드 컬러예요. 이 컬러가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루비유를 바르고 안쪽에 이걸로 조금 더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루비유를 통으로 먼저 발라볼게요. 이게 굉장히 매트해서 총알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먼저. 스너그레드를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건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이라 방금 바른 제품이 밀착력이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팩트를 사용해서 팩트를 묻혀서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지속력도 오래가고 훨씬 좋아요. 좀 메이크업이 포인트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점을 하나 찍어주려고요, 눈 옆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클리오 하이라이터 골드 시어 컬러예요. 손가락으로 묻혀서 해줄게요. 제가 유일하게 다른 것들보다 데일리로 가장 잘 사용하는 하이라이트. 콧대, 광대 살짝, 눈썹 살짝, 광대 살짝, 눈썹 살짝.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피부가 광나 보이고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헤어를 조금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우아한 그런 레드립 포인트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